네, 안녕하세요. 나이프리페어 나리입니다.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. 한 두 달 조금 넘는 것 같아요. 제가 유튜브를 잠깐 쉰 지 개인적인 뭐 사정 때문에 잠깐 쉬게 됐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지금 컨텐츠 그리고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컨텐츠 두 종류로 꾸준히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제는 이웃님들께서 그동안 댓글로 남겨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를 뽑아봤습니다. 주제는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질문을 해주셨었는데요. 바로 외날칼 칼코 연마입니다. 우선 외날칼 칼코 연마를 위해서는 이런 펜 두 종류가 필요한데요. 두 종류를 다 사실 필요는 없고 일반 유성 매직 펜 아니면 네임 펜 이렇게 두 종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구입해 주시면 좋습니다. 수성 보드마카 뭐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있는데 물에 묻으면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유성 펜으로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. 자, 그럼 빠르게 외날칼 칼코 연마 안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세 종류가 있어요. 칼은 우수도 야나기바 그리고 우수도 대바 좌수도 야나기바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. 기존에 제가 이것저것 테스트하면서 우수도 대바와 야나기바는 어느 정도 연마면 정리를 끝낸 상태입니다. 그래서 좌수도 이 야나기바를 사용해서 이 보드마카와 네임펜 사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작업이 필요한 칼에 이 펜으로 칠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또는 이 펜으로 이렇게 연마면에 칠해주시면 돼요. 네, 이렇게 칠해주셨으면 그 다음은 연마를 해보시면 되는데요. 그럼 아래 연마장으로 내려가서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마커를 해주신 이 야나기를 이 숫돌에서 바로 올려보는 겁니다. 이렇게 네,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. 방금 제가 연마할 때 이렇게 칼을 눌렀잖아요. 꼭 이렇게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. 이웃님들마다 누르시는 방법이 다 다르고 연마 라인을 만드시는 방법 그리고 칼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나왔잖아요. 파란 색깔로 이렇게 나온 부분이 이 연마면이 아래로 꺼진 겁니다. 그러니까 오목하게 들어간 거죠. 그래서 이 파란색 나온 부분을 계속 연마해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이 파란색 부분이 없어지긴 하지만 이 주변 부분이 너무 내려가게 돼요. 그러면 날선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칼을 망치는 원인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. 이 파란색 주변을 연마해 주셔서 이 파란색이 사라질 때까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네, 아까보다 더 파란색 부분이 더 줄어들었죠?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연마를 해주셔서 이 파란색 부분 주변을 깎아서 이 파란색 부분까지 모두 제거가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이번 영상은 우리가 이 칼코를 맞추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는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연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머지 부분도 마저 연마해 볼게요. 네, 이렇게 여기 파란색 부분 있는 자리 이 주변을 깎아서 이 파란색 부분이 있던 자리까지 연마면을 맞춰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 이 칼코 라인을 맞추는 방법이에요. 여기를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이 칼코 라인을 맞추는 방법은 다음 칼인 이 우수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방금 보셨던 것처럼 웅덩이라고 이렇게 깊게 들어간 움푹 파인 곳이 있으면 그 주변을 깎아서 맞춘다고 꼭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. 그 웅덩이 깊게 파인 부분만 연마를 하시면 쉽게 날변형이 되기 쉽습니다. 그럼 이 라인을 바르게 만드는 방법을
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요. 우선은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. 칼을 놓으셨을 때 이 손가락 집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손가락이 아래로 내려왔냐? 아니면 이 손가락이 칼 중앙보다 더 위? 아니면 중앙에 가깝게 올라갔냐?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누르는 손, 이걸 힘을 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약간은 해당 안 되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어느 정도 빠르게 연습하시기를 원하시고 어느 정도 힘있게 누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칼을 처음 연마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누르는 위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먼저 제가 손을 이 위쪽에 잡고, 그러니까 이 중앙으로 봤을 때, 칼폭의 중앙으로 봤을 때 약간은 위쪽에 손가락을 올려두고 연마를 한번 해볼게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지금 위쪽은 연마가 됐고 이 아래쪽은 빨간 부분이 남아있잖아요. 이렇게 되면은 점점 이 라인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. 이 위쪽으로 계속해서 올리시고 싶으시면 여기 연마 라인 경계에 손가락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연마 라인 위쪽으로 더 이상 올리고 싶지 않다, 그리고 이 라인 칼날을 연마해서 만들고 싶다, 그러시면 누르는 손가락을 칼날 쪽으로 가깝게 붙여주는 겁니다. 누르는 손가락을 이 중앙보다는 더 아래쪽, 이쪽 아래쪽으로 가깝게 눌러주고 연마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위쪽 처음에 했던 부위는 위에가 깎였죠. 아래가 안 깎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아래를 누르고 했던 이 부위는 아래쪽이 연마되고 위쪽에 빨간색이 남아 있습니다. 이렇게 위아래로 조정해 가시면서 연마를 해주시면 이 라인을 넓거나 좁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자, 어떻게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? 이 칼코 연마, 이건 이웃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용도에 따라서 좁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넓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 때문에 꼭 좁은 라인 그리고 넓은 라인이 좋은 건 아닙니다. 원하시는 라인을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. 대경우는 칼을 수리하다 보니까 이웃님들께서 맡겨주시면 그 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으로 그렇게 라인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폭이 넓게도 좁게도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네요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궁금하신 내용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, 그리고 이것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쪽에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지금처럼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웃님들께서 모두 보실 수 있도록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